하루 4만 5천 개의 타이어를 생산하던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이 화재로 무기한 조업을 중단하면서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200곳이 넘는 협력 업체들은 생산량을 확 줄였고 주변 상권도 뚝 끊긴 손님에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윤웅성 기자입니다. 한국 타이어 대전 공장의 한 협력 업체. 제품을 실어야 할 수십 개의 화물 운반대는 마당 한 켠에 쌓여 있고 화물차도 운행을 멈췄습니다. 타이어를 제작할 때 고무들이 서로 눌러붙지 않도록 하는 필수 소모품 이형제를 만드는데 한 달 생산량인 380톤에서 3분의 1가량인 120톤을 납품하던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가동 중단으로 생산을 줄인 겁니다. 생산한 양이 급감하다 보니 인원 그 공수가 남게 됐고 남은 공수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보니 그 자발적으로 해서 연차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순환적으로 휴게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의 한국타이어 협력업체는 230여 개에 달하는데 생산 라인의 유지 보수와 원자재 납품까지 타격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타이어 내부 직원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강제 휴업에 직원들은 생활비 걱정은 물론 계약직 직원들은 아예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기본급의 70%만 이제 휴업수당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생계에 많은 그 어려움이 있고 걱정하는 그 사원들이 좀 많습니다. 점심시간인데도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식당가는 한산한 모습입니다. 한국타이어 직원과 납품 화물차 기사들이 주 손님층이었던 식당은 며칠 새 매출이 뚝 떨어졌습니다. 평상시보다 매출이 한 20%밖에 오르지 않고 있어요. 묵상동 상권은 대부분 다 환타분들인데 휴업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일체 매출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매캐한 냄새 때문에 며칠 장사를 쉰 또 다른 식당은 다시 문을 열 생각이지만 벌써 단체 손님 예약 여러 건이 취소됐습니다. 일을 안 하니까 아예 사람이 없어. 좀 더 봐요. 지금 점심시간이잖아. 좀 있으면 사람이 없어요. 한국타이어 측은 현재 불이 난 이 공장과 함께 작업을 중지한 1공장에 대해 안전이 확보되는 대로 가동을 개시하고 이 공장의 인력 운용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윤웅성입니다.